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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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쓸 거예요. 오늘 쓸 거예요. 갈 거예요. 함께 해요. 오늘 쓸. 아. 나 너무 좋아요. 어떡해. 죄송합니다. 함께 해요. 함께 해요. 오늘 쓸 함께 해요. 둘, 셋.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상주입니다. 제가 요새 진지하게 하고 있는 고민이 있어서 이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병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느낌 받지 않으시나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 전에 메르스 때도 그렇고 사스 때도 그렇고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 이 바이러스들이 이름은 다 달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동물에서 인간으로 넘어간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거, 대부분 숙주가 박쥐라는 거. 이 인수공통 감염병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어쩌면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건 아닐까?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사서 봤어요. 다 설명하는 언어는 조금씩 달라요. 근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원헬스라는 용어였어요. 원헬스가 뭘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인간, 동물, 환경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처럼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건강하려면 동물도 건강해야 되고 환경도 건강해야 된다.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 동물의 건강과 환경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개념 같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에 제 가슴팍에 팍팍 꽂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내 삶에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 방식에도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의학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감염병을 막지 못하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19 이전부터 국제기구들이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뭘까? 먼저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행위. 야생동물이 또 희귀 반려동물로서 또 이제 인기를 끄니까 이 야생동물을 이제 밀반입해서 사고 파는 행위. 그리고 이 한 가지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 공급을 뒷받침하는 공장식 축산. 공장식 축산 시스템 하에서는 이 가축들이 빠르게 많이 생산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축을 끊임없이 개량을 합니다. 동일한 품종으로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상태로 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바이러스가 왔을 때 똑같이 감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먹는 고기가 바이러스와도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저는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또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이 바이러스 쇼크라는 책이에요. 최강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최근에 출연한 신종 전염병 사례에서 보듯이 자연 침범 과정에서 미지의 병원균이 가축 동물에게 축산업 피해 문제를 일으키고 심각할 경우 식량 안보로까지 비약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축산업, 공중보건과 독립적인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는 하나의 문제이다. 사실 그래요. 자연계의 침범이라는 거를 보면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1, 2초마다 축구장 크기의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게 단순히 열대우림이 훼손되고 있구나, 환경이 이제 오염되겠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병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바이러스를 이제 품고 있는 야생동물이 살 곳을 잃어서 어디로 가겠어요? 인간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겠죠. 인간과 같이 살고 있는 가축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에게 또 바로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해오던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바이러스에게 비단길을 깔아주고 있었다. 이런 생활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지점이죠.
제가 지금 계속 당연한 이야기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당연한 이야기를 어떻게 외면해 왔는지를 보면요. 당장 이번 코로나19 때만 봐도 사실 각국 정상들의 초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아니했습니다. As usual. 우리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살면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한 국가가 한 개인의 이동권을 막고 봉쇄하는 모습까지 보게 됐어요. 인간이 바이러스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됐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Nobody knew there'd be a pandemic or an epidemic of this proportion. Many who work in infectious disease knew a pandemic like this was coming. Could it be a coronavirus again? Certainly. We didn't think it would be able to get into people. It didn't look like it was a clear and present danger. Unfortunate.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팬데믹은 과거 대규모 전쟁에 버금갈 겁니다. If anything kills over 10 million people in the next few decades, it's most likely to be a highly infectious virus rather than a war. 돌아보면은 돼지, 소, 닭들에 대한 가축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우리 항상 해오던 거 있잖아요. 반경 몇 킬로 이내에 농장들의 가축들은 다 살처분해라. 힘들어진 농가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돼 왔죠. 이런 대책들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도 수년이 걸리고 이 백신은 그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일 뿐이고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은 그에 대한 백신이 또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100%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해 보면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봤잖아요. 인간의 활동이 멈춰지니까 달라지는 환경의 모습을, 우리 삶이 변하니까 주위 환경이 달라지는 거.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김한민 작가가 쓴 아무튼 비건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개인이 가장 큰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소수 의견으로 시작되는 생각이 점점 퍼지면서 사회 전체의 10%라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 의견은 어느새 주류 사회의 의견이 된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요. 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또 기업이 변할 거고요. 이렇게 계속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목소리를 내다보면 그 목소리가 결국 정부에 닿게 될 거고 또 입법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요.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듣똑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6주 동안 이 원헬스 개념 하에서 공중보건, 동물권, 비건, 환경, 기후변화 이야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저도 막 공부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우리 듣동러분들과 함께 배워나가보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함께해요! 함께해요! 원헬스! 듣동나 사무실입니다. 제가 오늘 뭘 할 거냐면은 저희 원헬스 프로젝트 서명을 받으려고 해요. 함께 할래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서명하실 거잖아요. 하셔야죠. 근데 이게 약관을 듣고 서명을 해야지. 불완전 판매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동물과 환경을 위한 행동을 하나씩 실천하자라는 하나씩 취지로 실천하자. 하실 서명해. 거잖아요. 네. 서명해. 네. 서명해. 인스타그램. 저 지금 어린이집 전화 왔는데. 어린이집 전화. 잠깐만. 오, 별 모양. 네. 원헬스. 네. 아침에 제가 애 데려다 주는데 너무 가까운데 차 타고 데려다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 자전거 타고 등원하기 해보려고. 내가 참여하면 바뀐다. 말이 너무 많으세요. 빨리 설명을 해주세요. 완전 채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끼니별로 좀 줄여가면서 예,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일로 와봐요. 우리 김수지 마케터. 그래? 김수지 마케터. 네. 빨리 서명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실 거죠? 원헬스. 네, 해야죠. 해야죠. 원헬스 프로젝트 듣동 라이프 달아주셔야지 여러분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지 않고 직접 야채를 사 왔습니다. 더 먼저 살짝 굽고 정도면 되려나요? 뭐지? 비욘드 미트입니다. 66 고기 대신 넣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완성한 비욘드 미트 버거입니다. 다 완성. 안녕하세요. 제가 도전한 원했으면요 싸우기를 절수되는 걸로 바꿀